자신이 누군지도 잊고 가족도 절망에 빠뜨리는 병이 있습니다. 바로 치매인데요. 치매 또한 조기에 발견하면 병의 진행을 늦춰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. 2년 전 6살 난 아이가 돼버린 김영신 씨의 어머니입니다.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겠는데요. 이게 같이 대화를 하면은 나중에 여쭤보면은 나 생각 안 난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러세요. 그래서 어우 그러면 남의 얘기를 열심히 안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화만 냈죠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. 치매는 뇌 기능을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질환인데요.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충분히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. 특히 뇌의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해 인지 기능 소실을 늦춰주는 약물의 경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은 물론 생활 유지 능력까지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치매라는 것이 그 말기에 그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그 초기 환자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진행을 막는 거는 사회적으로나 또 가족들한테 그 부담을 적게 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. 치매 환자들에게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제공하고 지쳐있는 보호자들에게는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치매 환자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과의 어떤 같은 아픔을 공유하기 위한 동행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만큼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 그동안의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환하게 봄날을 만끽합니다. 처음으로 어머니랑 이렇게 둘이 나왔거든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머니도 너무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시고 너무 좋아하시고.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학회 홈페이지나 보건소를 찾아 치매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.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평소 손을 많이 움직이고 구구단을 거꾸로 외는 등 두뇌를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